네, 여자 대학 일반부 3000m 장애물 경기의 주인공입니다. 조아림 선수와 함께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좀 컨디션은 괜찮으셨다고 들었어요.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? 중간에 포기만 안 했다면 한국 기록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 네. 아쉽네요. 중간에 좀 그런 고비가 있으셨어요? 네, 페이스가 한 3초 정도 떨어졌거든요. 네. 그거 두 바퀴만 보완했으면은 한국 기록과 가까워서 조금 아쉽네요. 그래도 오늘 대회 신기록 세우셨어요. 이번 시즌 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? 이번 시즌은 전반기에 한국 기록을 무조건 깬다라는 목표로 네, 착실히 좀 훈련을 해왔습니다. 훈련할 때 좀 어떤 거 위주로 하세요? 뭐 이제 허들을 넘어야 하니까 허들링 네. 훈련도 하고 이제 혼자 뛰다 보니까 네. 혼자 스케줄 하는 법도 익히면서 네. 보통 선수도 하는 거 비슷하게 하는데 네. 그것만 좀 접목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. 훈련할 때 어떤 걸 제일 좀 어려움을 느끼세요? 제가 3000 선수다 보니까 네. 그 이상 거리를 뛰는 게 조금 힘들거든요. 네, 그거를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장애물 경기에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. 좀 가장 자신 있는 건 어떤 거예요? 허들을 타고 넘는다고 표현을 네. 하거든요. 그거에는 좀 자신이 있습니다.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거는 그 물웅덩이거든요. 근데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그건 좀 어떠셨나요? 제가 원래 물장애를 좀 못 넘었는데 네.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더 못 넘은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사실 볼 때도 너무 힘드시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. 근데 막상 뛰면 좀 어때요?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덜 힘들게 진행된 시합인 것 같고요. 힘들 때는 진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진짜 들어오면은 아이도 내가 죽는 거 아닐까 막 그런 생각도 가끔 들고요. 그 혹시 날씨가 더우면 더 힘든 경기인가요? 아무래도 더우면 더 힘든 것 같아요. 비가 오는 거는 큰 방해가 되진 않나요? 허들이 코팅이 돼 있어서 네. 되게 미끄럽거든요. 그게 좀 방해 요소인 것 같아요. 비가 온다면. 근데 대회 앞두고 약간 부담감이나 이런 거 좀 어떻게 이겨내세요? 항상 해왔던 것처럼 하자. 그런 생각. 멋진 마인드로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. 언니, 나 1등 했어. 어떤 언니? 신언니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조아림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